안녕하세요. 집밥, 혼밥, 고선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상당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잠을 보다가 아주 신박한 아이템 하나를 발견을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신박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핫파이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키트래요. 와우.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당장 사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6불? 6불 정도 했고요. 어찌됐건 간에 오늘 마침 이렇게 배도 고프고 또 혼밥을 하게 되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 팟타이 키트로 요리를 해먹는 리뷰를 찍겠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곰의 요리 아닌 곰의 조리! 고제포와 고제포와 함께하는 곰의 요리! 깔끔하게 키트가 여기 딱 붙어있어요.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있네요. 양파튀김가루랑 땅콩이 들어있어요. 면도 깔끔하게 진공포장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소스. 이 소스 만드는 게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기본적인 레시피가 여기 다 써있으니까 이거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양파 하나, 당근 하나, 대파, 계란 하나. 생 레몬이 없는 관계로 레몬즙. 오늘의 단백질 소스는 바로 이 새우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뜨뜻한 물에다 먼저 담아놨어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조금 풀어지면은 그때 체에 걸러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야채를 먹기 좋게 잘라줘야겠죠? 캐럿! 할 수 있어, 양파. 얍! 오케이, 끝! 후! 야채도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새우 똥을 빼줄 거예요. 새우 똥을 빼든지 안 빼든지 사실 맛의 별 차이를 난 잘 모르겠거든요. 똥을 빼면 뭔가 더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똥을 안 빼봤자 똥맛밖에 더 나겠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네요. 그냥 9마리 똥 먹을게요. 이상한 게 뭐냐면 add meat or seafood to hot and well-oiled wok and fry for 1 minute. 1분 동안 fry 해줘라. Okay. Fry for 1 minute or until sealed. Okay. Add sliced onion and fry for further minutes. Further meat. Okay. And push ingredients aside and add a lot of fun before mixing together. Okay. 이제 방법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Let's go! 계란은 먼저 요리하기 전에 미리 풀어주라고 하니까 계란 먼저 풀어줄게요. 나는 건강을 생각하니까 올리브유를 먹는다.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한다. 새우부터 넣어주라고 하네요. 야채를 넣어줍니다. 얍.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재료를 옆으로 밀어넣고 아까 풀어줬던 계란을 옆에다가 풀어줍니다. 계란을 이 옆 사이드에서 다 익혀줘야 되는데요. 섞기 전에. 그래도 룰이 있네. 순서가 있어, 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겨. 계란도 다 익었으니까 이제 다 같이 볶아줍니다. 이제 면을 투척해줍니다. 얍. 면이 다 퍼졌어. 이거 봐요, 면이 다 퍼졌어요. 볶음밥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를 넣고 볶아줍니다. 이야. 자, 이제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이제 여기에 일단 비주얼은 진짜 좋은데 맛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콜라부터. Cheers. 맛이 좋으면 좋겠다. 오?
밖에서 파는 거랑은 맛이 좀 다른데 팟타이예요. 팟타이. 맛있어. 근데 면이 너무 부서져서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새우 10마리 넣었거든. 괜찮네. 응? 네, 팟타이 태국 음식점에 주위 없어가지고. 음식점이 주위에 없어서 너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겠는데? 팟타이 먹고 싶을 때 새우. 숟가락을 퍼먹어야겠다. 양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As always.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면이 너무 끊어져가지고 약간 호로록 하는 게 아니라 함냐함냐 먹는 느낌? 더 이상 젓가락의 의미가 없어요. 아니다, 젓가락은 그래도 새우를 집어먹을 수 있구나. 이거 소스 자체에 약간 새콤한 맛이 좀 있어가지고 그 레몬즙을 많이 안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팟타이 맞고요. 볶음밥 아니고요, 팟타이 맞아요. 근데 이런 타이 음식집 가면은 팟타이 옆에다가 설탕을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스도 엄청 달콤한데 설탕까지 주는 거면 대체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야? 새우를 많이 넣길 잘했어. 역시 면 요리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면은 진짜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 벌써 거의 다 먹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새우.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고메 요리 조리 음식 리뷰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